6조 단경 85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이제 개송 하나를 남기고 그대들과 이별을 하겠다. 자성진불계라고 부르는 것인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 개송의 뜻을 안다면 스스로 본심을 보고 스스로 불도를 이룰 것이다. 계를 말했다. 진여자성이 참된 부처요. 삿된 견해와 삼독이 마왕이다. 삿대 헤맬 때에는 마왕이 집에 있고, 바른 견해를 가질 때에는 부처가 집에 있다. 자성 속에 삿된 견해와 삼독이 생기면 곧 마왕이 집에 와서 머문다. 바른 견해를 가지면 저절로 삼독심을 제거하게 되니 마왕이 변하여 부처가 되어 진실일 뿐 거짓은 없다.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삼신은 본래 하나의 몸이다. 만약 자성 속에서 스스로 볼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깨달아 부처가 되는 원인이다. 다시 보죠. 내가 이제 개송 하나를 남기고 그대들과 이별을 하겠다. 이제 뭐 보통 이런 걸 이제 임종계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뭐 말로서 이제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말씀 제가 가르쳐 드릴 거는 뭐 개송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죽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있는 진실이랄까? 그냥 바로 지금 이거. 이것이 어쨌든, 이게 이제 유일한 진실이니까, 이것이 뭐 한번,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이렇게 딱 분명하게 되면은, 뭐 그러면 다른 일이 없어요. 뭐 죽음이 있고 삶이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그것도 분별이고 생각인 거고. 어떤 진실은 이거 지금 요거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거거든. 어떤 여기에 이게 한번 분명해지면 된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요것만 분명해지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이거 가르쳐 주려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실은 요거 하나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삶과 죽음 이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일으키면은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뭐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고, 실제는 그냥 이거뿐이죠. 이거뿐인 겁니다.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한번 요기 이제 한번 이렇게 요뿐이라마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없어요.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고 뭐 임종계가 있고 이제 이런 그런 분별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이 분명하면은 말은 뭐 내가 이제 개송 하나를 남겨서 이별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이일 하나 그냥 이거 하나 있을 뿐이지. 이거 하나 있을 뿐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으르쿵저르쿵 하고. 그러니까 실제는 이거 하나 있을 뿐인 거죠. 실제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만 분명해지면 돼. 이것만 분명하게 되고 이것만 확실해져 버리면은 뭐 아무 뭐가 없습니다. 이거 뭐 굳이 뭐 이걸 진여자성이니 뭐니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것도 없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하나. 이것이 한번 이렇게 확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되고 명백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 이것만 분명하면은 이게 다 구질구질한 소리예요. 뭐 쓸데없는 얘기들이고 이제 늘뭘 하든지 간에 뭐뭘 보고 뭘 두고 하여튼 뭐 일상생활이 뭐 하루 24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일입니다. 이제 요거 하나 하고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24시간이 마치 차창밖에 풍경처럼 뭐 지나간다 할까? 그냥 이거 하나밖에 있을 뿐이거든. 언제든지 이한게 진실이 있을 뿐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뭐 어떤 무엇이 아니지. 근데 이제 언제든지 일 하나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뭐 아침에 어떻고 점심에 어떻고 저녁에 어떻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 진실은 요거 하나 있을 뿐입니다. 요거 하나 밖에는 다른 거는 다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책만 봐도 다알수 있어. 근데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문자로 책을 보아서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한번 이게 딱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 문자로 되어 있고 뭐책 속에 있고 뭐다 굳이 뭐 설법 들을 것도 없죠. 근데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그런 게안 되고 딱 지금 바로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딱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뿐인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기에 딱 확인이 되고 이게 딱 들어맞아 버려가지고 뭐 그럼 뭐 언제든지 이거 하는 뿐이거든. 하여튼 이거 외에는 다 이렇게 문자로 돼뭐 자성이 어떻고 뭐 법신이 어떻고 뭐다 문자 써로 돼 글자 그죠? 그건 뭐책 보면 다 나오는 거지. 이게 책에 있는 게 아닌 글을 쓸 수가 또 없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유일한 것은 하여튼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겁니다, 이거 하나. 요거만 한번. 그럼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뭐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내가 이제 계속 하나를 남기고 그대들과 이별을 하겠다. 자성 진불계라. 자성이 진불이다 이 말인데. 자성이 진짜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자성이라고 이름을 그래 붙였어요. 이거를 자성이다, 불성이다, 뭐 본성이다, 법성이다. 이 성자를 여기다 성이라는 글자를 붙였어요. 뭐 이제 방편으로 붙인 거예요. 성이라는 글자의 반대말은 상이라는 글자거든. 방편은 항상 이게 상대적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고 이렇게 아는 것은 상이고 분별할 수 없고 알수 없는 건 성이다. 요렇게 이제 뜻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성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상입니다.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성이죠. 이름을 그래 막 이렇게 방편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봤자 뭐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이일 하나가 있는 거다. 바로 요거 하나가 있다.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실 있다는 말도 안 맞아. 있다 해도 이거고 없다 해도 이건데 있다는 말은 맞고 없다는 말은 틀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이게. 있다 해도 이거고 없다 해도 이거고 자 한 시간. 이거는 우리가 긍정을 해도 이거고, 부정을 해도 이거고, 뭐 좋아해도 이거고, 싫어해도 이거고, 봐도 이거고, 안 봐도 이거고, 못 깨달아도 이거고, 깨달아도 이거고. 이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깨달을 때만 나타나고, 안 깨달, 못 깨달으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못 깨달아도 그냥 이 일이, 이게 이거 하나가 있는 거고.
깨달아도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고, 원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확인이 딱 되면 이제 깨달았다 하고, 확인이 안 되면 못 깨달았다 하는 거지. 물고기가 물 속에, 뭐, 물을 못 깨달아도 물 속에 사는 거고, 깨달아도 물 속에 사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뭐, 물고기가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물 속에 사는 거잖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는 뭐, 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딱이 속에서 살고 있고 이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거는. 하여튼 요게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이거 딴거 없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렇게 막 팔만 대장경이라 해서 글자가 뭐 수천만 글자를 가지고 적어놓으니까 뭐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고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모든 사람에게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진실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돼버리면은 이제 이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성 진불계라고 부르는 것인데 후대 사람들이 이 개송의 뜻을 안다면은 그건 깨달은 거다. 스스로 본심을 보고 스스로 불도를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개송의 뜻을 안다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 말이죠. 진여자성이 참된 부처요. 삿된 견해와 삼독이 마왕이다. 이제 이때 부처와 마왕, 이게 또 상대적으로서는. 부처와 중생하기도 하지만 부처와 마왕 이렇게 상대적으로 진여자성과 삿된 견해와 삼독 이게 또 상대적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방편이라는 말은 항상 이렇게 상대적으로 써, 두 양쪽을 상대시켜서 이렇게 씁니다. 진여자성이 참된 부처요. 이게 이제 이 자성을 진여라고도 하거든. 이제 뜻을 그래 만드는 건데, 진이라는 것은 진실하고 여여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고, 변함이 없이 늘 있는 건 이거 하나다. 그래서 진실하고 여여하다. 뭐 그렇게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은 어쨌든, 뭐 어쨌든 말이니까, 그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뭐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말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가 이게 실제 이 일을 하나가 있는 거죠.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밝아지면은 뭐 항상 늘뭐 이것밖에 없죠. 이게 진여자성이 참된 부처라. 부처라든 뭐라든 어쨌든 깨달아야 될게 이제 진지사성이 된 말입니다. 삿된 견해, 이 견해는 이제 삿된 견해 이러니까 사견, 정견, 이 사와 정이라는 말도 또 상대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견, 정견 이렇게 요도 보면 요 정견이라는 말이 나와 뒤에 바른 견해. 그럼 사견이 뭐고 정견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견해는 사견입니다. 견해라는 것은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사견이야. 삿된 견해라. 그럼 정견은 뭐냐?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혜로 지혜. 이 지혜 이제 이게 분명한 게 이게 정견이고. 이게 바른 견해는 지혜지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는 그건 전부 사견이에요. 분별이기 때문에 삿된 견해와 삼독은 보통 우리가 뭐 탐진치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탐진치라는 삼독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분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탐낸다 그런 거는 무언가를 분별했기 때문에 그걸 탐내는 거고 썩낸다는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성이 내는 건 아니잖아. 뭔가를 분별했기 때문에 성이 나는 거고.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그 분별에 속아서 헤매니까 어리석다 그러는 거. 아무 분별이 없는데 어리석다 할 수는 없거든. 그 잘, 뭐 분별에 속아서 이제 헤매니까 그걸 어리석다 하는 건데. 그리고 삼독이라는 걸막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견해와 사견과 삼독은 똑같은 거예요. 뭘로? 분별로서 똑같은 겁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한마디로 분별이야, 분별. 분별이 마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여자성은 이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 분별이 안 된다니까 분별이 없는 게 진여자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별을 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분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별을 해도 이거고 안 해도 이거고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한번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별에 막혀가지고 이걸 못 깨닫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원인을 분별에다 두기 때문에 한번 분별이 쉬워져야 된다. 분별이 끊어져야 이걸 깨닫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말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분별 안 하고 그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깨달음이 오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이것이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거는 자기가 한번 직접 체험이 되고 이제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 진여자성이 참된 부처고 삿된 견해와 삼독이 마왕이다. 결국 분별이 분별망상이 마왕이고 이제 분별과 관계없는 관계없이 언제나 여유 언제나 뭐 변함이 없이 이게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진실하다고 한 겁니다. 진실하다라는 뜻은 늘안 변하니까 진실한 거지. 계속 변한다만 하고 우리가 진실하다고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진여란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왜 진실하냐고. 안 변하니까 진실하다고 하는 거지. 하여튼, 이걸 딱 확인해서 이게 분명하게 되면은, 뭐, 이제 이걸 이렇게 억지로 얘기를 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억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당연한 일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언제든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게 진여구나. 이렇게 하질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맞아요. 그게 망상이거든요. 그냥 당연히 언제든지 그만 이거뿐인 거지. 늘 변함없이 보면 이일 하나가 있는 것뿐인 거죠. 그걸 우리가 분별해서 그래 이게 진여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되면 망상이에요 그게. 하여튼 이게 이렇게 와닿아서 이게 분명하게 되면은 어떤 뭐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뭐 똑같아요, 그냥. 항상 그죠.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제 여기서 온갖 이제 분별 세계가 펼쳐지지만, 분별 세계가 여기서 다 나타나지만, 그건 뭐, 창밖에 진짜 지나가는 풍경과 막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차 타고 갈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창밖에 풍경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 의자에. 예, 그런 것처럼, 늘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늘이 자리에 있는데, 온갖 일이 이제 이렇게, 창밖의 풍경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 막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막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하여튼, 이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속 이런 뭐, 그, 뭐,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뭐, 어디, 뭐, 손댈 게 없는 겁니다.
삿대에서 헤맬 때에는 마왕이 집에 있고, 그러니까 뭐 분별 따라서 막또 돌아다닌다. 거기에 홀려가지고 마왕이라는 게 이제 분별이니까 그 분별에 이제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이 말이죠. 삿대어 헤맬 때에는 분별에 사로잡혀 있고 바른 견해를 가질 때는 부처가 집에 있다. 이제 바른 견해라는 건이 진여자성 분별을 벗어난 거. 이게 이제 누리게 이렇게 명백한 거죠. 이게 바른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견해란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바른 견해는 견해가 있는 게 아니고 진여자성이 바른 견해예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 진여자성이 참부처고 삿된 견해가 마왕이라고. 그럼 바른 견해는 바로 진여자성이죠. 진여자성, 바른 견해를 가질 때는 부처가 집에 있다 했으니까 그 진여자성이지. 그 바른 견해는 견해가 아니라 진여자성. 이거다 이 말이야. 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내버려 두고 실제가 바로 요거 하나가 이게 언제든지 있을 뿐이다 하는 요것만 한 번만 딱 이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게 딱 들어맞아 버리면은 뭐더 이상 할게 없어요. 뭐 맨날 항상 있는 게 이거 하나인데요. 뭐 물고기가 물을 바닷속에서 물을 확인하는데 그걸 뭐몇 번씩 확인해야 됩니까? 한 번만 깨달아 버리면 원래부터 물 원천지가 물이었고 영원히 자기 일평생 동안 물속에 사는 건데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입니다. 절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그래 뭐 어떤 거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그게 망상이라고 그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개합을 못한 거죠. 이렇게 개합을 해서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분별해서 이걸 뭐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당연히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이거 이일 하나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요게 이제 요게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죠. 자성 속에 삿된 견해와 삼독이 생기면 곧 마왕이 집에 와서 머문다. 그러니까 이 삿된 견해와 삼독이라는 이 분별 망상이라는 것도 이 진여자성에서 생기는 겁니다. 딴 데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결이라는 것은 물에서 생기듯이 온갖 그런 망상이 진여자성에서 생기는 거지 뭐딴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일으킨 망상에 자기 스스로가 속아서 그게 뭐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전도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이게 분명하게 되면은, 뭐, 그런 일이 이제, 극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성 속에 삿된 견해와 삼독이 생긴다. 그러니까, 진실은 이건데, 여기서 이제 스스로가 생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게 중생이에요. 그런 세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 그 문제를 잘 몰라요 자기가. 그게.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 가지고 망상하는 게 망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서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고 이게 드러나서 그 망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춘다는 게 그렇게 그런 면에서는 막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본인이 뜻이 있으면 됩니다.
자성 속에 사대 견해가 삼독이 생기면은 곧 마왕이 집에 와서 머문다 하는 게 망상 속에 빠져버린다. 바른 견해를 가지면은 저절로 삼독심을 제거하게 되니. 그러니까 이 진유자성 여기에 턱 여기 한번 턱 드러나서 이렇게 명백하게 되면은 즉시 아무 일이 없거든요. 이 공부의 효과가 얼마나 놀라우냐. 이게 턱 한번 개합이 돼서 이 자리에 천년만년 된 망상이 여기 딱 개합을 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막싹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업장이 뭐 뜨겁다는 둥뭐 그런 소리 하는데 천년만년 된 어둠도 한번 불을 켜면은 뭐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듯이 이 공부의 그 힘이 그 효과가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면 딱 개업을 하는 순간에 즉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냥 아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단한 효과죠. 이게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른 견해를 가지면 저절로 삼독심을 제거하게 된다. 이제 그 말인데, 마왕이 변화해서 부처가 되어서 진실일 뿐 거짓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지 않으면은 전부가 이제 망상 세계지만은 이게 딱 분명하게 되면은 망상 세계인 줄 알았던 이온 세상이 그대로가 이 한계 진실의 세계입니다. 뭐 다른 망상 세계와 진실 세계가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비유를 물과 물결 이렇게 되는 게 물결을 쳐다보고 그걸 헤아릴 때는 뭐 바다 전체가 물결의 세계죠. 다 이게 분별되는 물결의 세계죠. 그런데 자기가 그게 바닷물을 탁 깨달았다. 그럼 물결 그대로가 그냥 물인 거지. 따로 물결 떠나서 따로 물이 있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톡 하고 확인해 보면 이 세간 그대로가 출세간이에요. 망상세 그대로가 진실 세계고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세상은 없는 겁니다. 세계는 우리 앞에 있는 이 한계 세계밖에 없어요. 이걸 분별심으로 보면 이게 전부 망상세계고 세간이고 여기 통해서 이 안목을 갖추게 되면 그냥 이 세상이 그대로가 법의 세계고 진실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한테 달린 거지 뭐 세상은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안목에, 자기의 깨달음에 달린 문제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면은 저절로 삼독심을 제거하게 되니 마왕이 변해서 부처가 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진실일 뿐 거짓은 없다. 그래 공부하는 사람은 좌우지간에 항상 자기가 이제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뭐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바깥으로 뭐 헤아리고 따질 건 없어요. 마음 공부기 때문에 마음 공부고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지. 사람은 마음이죠. 몸뚱아리만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시체지. 마음이 있으니까 그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마음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못 깨달으면 이제 뭐그 이제 망상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고 이제 마음이 이제 깨달아지면 이제 뭐 진실한 세계 속에 사는 거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이제 바깥으로 뭐 내 육체적인 문제, 뭐내 사회적인 문제, 뭐 국가적인 문제 그건 그냥 세속 일이니까 그건 막 세속 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이제 이 불법 공부에서는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오직 마음의 문제고 마음 공부가 있을 뿐이죠.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삼신은 본래 하나의 몸이다. 이제 법신, 보신, 뭐 화신 하는 건 이제 방편으로 이 마음을 방편으로 세 가지로 이름을 붙여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법신은 마음의 본래 모습이고, 이제 보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로서 얻는 그런 마음이다, 그런 뜻이고, 화신이라는 것은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마음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한계 마음이죠. 한계 마음. 한계 마음의 본래 모습을 법신이라고 그러고, 이 한계 마음을 이제 공부를 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확인할 때 그때 그걸 보신이라고 그러고, 이 한계 마음이 이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나타난다 할 때는 이게 이제 화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뭐 사람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삼라만상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편으로 일종의 막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저절로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게 있는 건 당연한데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일부러 이제 생각을 한번더 해가지고 하는 말들이에요.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자성 속에서 스스로 볼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깨달아 부처가 되는 원인이다. 그게 자성 속에서 이제 깨달아서 스스로 볼수 있다면 자성이 이렇게 자성 속에서는 주관객관이 따로 없으니까 내가 자성을 본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주객이 없이 안팎이 없이 이렇게 탁 드러나서 이렇게 명확하게 되면은 이 말입니다. 자성 속에서 스스로 볼수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이다. 되는 뭐 원인이라기보다는 막 이게 바로 깨달아 부처가 되는 거다. 본래 화신에게서 깨끗한 자성이 생기니 깨끗한 자성은 항상 화신 속에 있다. 자성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니 미래에 두루 가득하고 참되어서 끝이 없을 것이다. 더러운 자성이 본래 깨끗한 자성의 원인이니 더러움을 없애면 곧 깨끗한 자성인 법신이다. 자성 속에서 각자가 오욕을 떠나 자성을 보는 순간 곧 진실하다. 하여튼 뭐 이게 억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면은 이런 말을 이렇게 보면은 막 억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게다 보여요. 멋이 안 맞아. 맞아. 보면 그만 멋이 안 맞아. 이게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딱 분명하면은 그냥 이렇게 명백한 거요. 뭐 깔끔하죠. 억지스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뭐 명백하고 분명한 거지. 근데 이제 이걸 말로 해놓으면은 이것만 멋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이게 분명해야 되지. 말로 가지고 알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명백하고 분명해져서 이게 확실해져야지. 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거죠. 본래 화신에게서 깨끗한 자성이 생기니 깨끗한 자성은 화신 항상 화신 속에 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물과 물결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물결이 곧 물이다 이 말이에요. 물결이 곧 물이니 그 물결
뭐 한마디로 그런 말이야. 뭐 화신에 있어 깨끗한 자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화신이 곧 화신이라는 것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온갖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이 바로 깨끗한 자성이다 이 말입니다. 물결이 곧 물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자성은 항상 화신 속에 있다. 그러니까 물은 항상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렇게 분별되는 세계 속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분별되는 세계 자체가 바로 이거지. 따로 떨어져서 무슨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결을 물이라고 물결의 모습을 보고 저게 물의 모습을 보니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듯이 분별되는 그 분별을 가지고 이게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뭐그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말이 사실 굳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여튼 요것만 이게 한번 이렇게 명백하고 한번 분명하게 되는 요게 이제 불가사의한 건데 이 불가사의한 일이 한번 다 일어나 버리면은 이런 문자로 된 거는 다 집어 던지게 돼요. 이게 안 맞거든 이게 안 맞다고 하나도. 근데 이 불가사의하지만 이게 이렇게 탁 이렇게 드러나면 이건 분명하단 말이야. 이건 명백한 거고 이건 뭐 어떻게 할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이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이게 왜, 이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하여튼 요게 이렇게, 요게 분명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이렇게 분리문자라고 문자를 따라가지 말고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이게 분명해지기 전에는 뭘 가지고 자꾸 저렇게 뭐 자성이라고 그러고 뭐 마음이라고 그러고 분명하다고 그러고 뭐늘 변함없다고 그러고 뭘 가지고 저러지 하고 이제 의문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쩔 수 없지 뭐 자기가 아직 이게 확실치 않으면 의문이 계속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한번 확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에 그 의문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싹 사라지고 이제 놀러 이제 언제든지 막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문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도가 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도다 이렇게 답을 얻는 건 아니고 이 도라는 게곧 우리 마음이고 자기의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자기의 진실이단 말이야. 진실이 뚝 드러나면은 이걸로 끝이지. 예? 이게 도다. 뭐 이게 진실이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새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분별이 될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것이 깨달아질 때는 안밖에 없습니다. 주관객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 우주가 그대로 진실해져 버려서 막 이거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는 거지. 그 생각을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요거라 요거 하나 요게 한번 와닿게 됩니다. 이게 한번 딱 불가사의 하지만 한번 이렇게 이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와닿게 돼. 그 전에는 깨달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머리로가 생각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반생경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색수상행식이 아니고 공이라고 이거는 색수상행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육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기분이나 뭐 의식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거다. 그래서 이걸 따로 공이라고 한 거예요. 예. 공이란 것은 그러니까 이걸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이거는. 그러나 이거 명백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맛이 없고 뭐 어떤 무엇이 아니지만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거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속습니까? 어? 자기 느낌을 따라가 봐 맞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내 느낌을 따라서 뭐 근데 그건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고 그 이제 결국은 속게 되고 자기 생각도 우리가 뭐 지중지대로 생각이지 그 안 맞아요 그게. 이게 속는 경우가 많고 감정 기분 그거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오직 요거 하나는 이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닌데 이렇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분명 확실한 거거든. 예. 그래서 법을 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물건이 아니다, 공이다, 어? 뭐 얻을 수 없다, 뭐 모양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게 제일 확실하고 제일 분명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분명해져야 되지. 이거 외에는 뭐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진여자성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자성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니 미래에 두루 가득하고 참되어서 끝이 없을 것이다. 그게 자성을 깨달으면 이제 온갖 변화된 모습들에 속지 않고 늘 이제 헤매지 않게 되니까 이걸 바른 길로 간다. 자성이 화신으로 하여금 화신이라는 것은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서 분별되는 게 화신인데 그걸로 하여금 이제 그 분별에 속아서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게 자성이다. 자성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니 어쨌든 자성을 이걸 자성이라 하니까 이걸 깨달아 버리면 이제 뭐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미래에 두루 가득하고 참되어서 끝이 없을 것이다.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나 때도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항상 그냥 똑같이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몇 월 며칠 뭐 몇 시 몇 분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뭐 여기 서울이다 뭐 대구다 부산이다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걸 뭐냐? 이건 뭐 똑같아 항상. 이건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항상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똑같이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법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만법의 바탕이다. 근본 바탕이다.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분명해져야 우리가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건 자성을 깨달았다는 뜻이거든.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자성이 본래 깨끗한 자성의 원인이니 더러움을 없애면 꼭 깨끗한 자성인 법신이다. 자성이 뭐 더럽다 하는 게 이제 이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말하자면 물을 보는 게 아니라 물결만 보면은 이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말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마음을 얘기할 때는 뭐가 더러운 거냐 분별이 돼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있는 게 더러운 겁니다. 깨끗한 건 뭐냐면 아무 분별이 없어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는 게 그게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분별할 수 없는 이걸 두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고 더럽다는 것은 뭐 분별이 돼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분별만 이 세상을 분별만 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 합니까? 중생이 사는 예토라 그래요. 예토. 예라는 게 더럽다는 뜻이거든. 한자로. 분별만 하고 살면은 우리가 보통 세간이라 그러지만은 중생들이 사는 예토라 그러고 분별을 극복을 하고 이제 이게 떡 드러나서 이게 명백하고 이게 분명하게 돼서 언제든지 이제 이게 진실하다면은 이걸 정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토. 예토의 반대말이에요. 깨끗한 땅이다 이 말이거든. 예토는 더러운 땅, 정토는 깨끗한 땅.
그러니까 이 더러운 자생이 본래 깨끗한 자생의 원인이다 이 말은 뭐냐? 망상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다. 더러움을 없애면 곧 깨끗한 자성이다. 그러니까 망상에서 벗어나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뭐이 체험을 얘기하는 건데 억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뭐 말할 필요 없는 말을 그냥 계속하고 전부 말할 필요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사족이에요, 사족. 그냥 이것만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뭐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억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방편이라는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억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성 속에서 각자가 오욕을 떠나 자성을 보는 순간 곧 진실하다. 오욕. 뭐 욕망인데 뭐 굳이 뭐 다섯 가지를 뭐 얘기했다 할 것도 없고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분별을 해가지고 뭘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 문제거든. 근데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은 분별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 분별이 없는데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분별에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좋아하고 집착한다. 왜?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별심이 극복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탁 통해서 이게 밝아진다는 것은 그 분별심의 극복이라. 그래서 불이법이다, 뭐 중도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 그 불이법 중도하는 그 분별심을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분별심을 이법이라 그러거든. 그 극복했으니까 불이법이라 그러는 거. 이쪽 저쪽 양단이 있으면 그 중도가 아니죠. 이쪽 저쪽 양단이 없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는 거거든. 말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여튼 요거 하나.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음입니다. 그냥 한게 마음인데 마음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뭐 숨겨져 있질 않아요. 근데 스스로가 자꾸 분별만 하고 습관적으로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망상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고 한번 이게 턱 이제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깨달음의 경험을 그 이제 분별을 벗어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다 해서 이걸 불가사의라고 그러거든.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할 수 없는 이게 이제 툭 하고 이렇게 이제 드러나면은 뭐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더 이상 뭐 남아 있는 게 물결을 일으키는 게 그게 다거든. 물결을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그 물이 뭐더 이상 다른 물은 없어요. 그렇듯이 마음도 이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할 수 없는 마음, 세간 출세간은 이두 개의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마음인데 이 양측면 위에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이 한개 마음에 분별 망상하는 측면이 있고 분별 망상을 벗어난 측면이 있고 한개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이 양측면 위에는 없어. 이한개 마음 속에서 그 양측면이 마치 하나의 물이 물결이 일어나듯이 똑같은 겁니다. 하여튼 이제 분별 망상하는 건 이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막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분별할 수 없는 거 요거 여기에 통하는 걸 견성이라고 그래. 견성. 견자성이라. 자성은 분별할 수 없는 요걸 가리키는 거거든. 이게 견성인 겁니다. 여기에 통해서 이게 딱 밝아지는 게 견성이고, 견성이 바로 성불이고, 다른 성불은 없습니다. 성불하세요 하는 말은 견성하세요 하는 말하고, 말이죠. 견성하는 뭐냐면, 이거,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여기 딱 들어맞아가지고, 이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견성이지, 뭐 다른 견성은 없어.
그러니까 이 견성이라는 것은 돈 오라. 단번에 이렇게 한번 탁 제대로 들어맞아 버리면 뭐 이제 뭐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하여간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막 이런저런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것도 다 방편이고 저 시간에 요한계 진실이 언제나 있을 뿐이다. 변함없이 언제든지 그냥 이 하나 진실이 있을 뿐이다. 뭐 이외에는 달리 뭐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에 막 온갖 소리 다 하지만은 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베리베리 소리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 되다 보니까 막 사람마다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지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거 뭐 아주 시끄럽죠, 보면은. 그거 다볼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 말에, 또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게만 통해서 이게 명백하게 돼버리면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왜? 마음은 더 이상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망상은 끝이 없습니다. 망상은 끝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걸 공이라 자성은 공이라 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많을 수가 있어. 공은 뭐 여러 가지 얼마든지 느낌도 뭐 끝도 없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생각이 또 끝도 없을 수가 있고 망상은 끝이 없지만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진실만 깨달아버리면 망상이 끝이 없든 말든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일어날 물결은 끝없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한계, 물의 진실, 물만 깨달아버리면 그 물에서 일어날 물결이 어떻게 일어나든 그건 그다음부터는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 진실만 한번 이것만 한번 탁 깨달아 버리면 더 이상 다른 진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아까 그죠? 진실일 뿐 거짓은 없다 하는 게 마왕이 변해서 부처가 되면은 진실일 뿐 거짓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이 진실은 다행 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만약에 진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한번 깨달아 될게 아니고 1번 진실 깨닫고 2번 진실 깨닫고 이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공부도 그래 되면 짜증도 나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언제 끝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다행스럽게 진실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에 딱 끝내는 거죠. 이 공부는 이게 도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은 하나밖에 없거든. 이 진실 하나뿐인 겁니다. 요거 하나뿐인 거예요. 요거 하나. 이거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을 텅빈 허공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없어서 공이라고 한 거예요. 텅 비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 뭐 비었다 차, 뭐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게 없으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되면 뭐라고 할게 있거든 분별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할게 없어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이란 말이나 불가사의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여간 요거 이겁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한 번만 제대로 탁 하고 여기에 딱 들어맞게 되면은 딱 들어맞는 거예요. 딱 들어맞아 보면 이게 딱 이렇게 드러나거든. 그럼 뭐 그다음부터는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진실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망상하는 게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버릇따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버릇을 고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버릇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버릇을 고쳐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버릇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한순간에 탁 얻는 겁니다. 이거구나 하고 탁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분별할 게 없는 이게 탁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건 뭐 한순간이죠. 근데 이제 나타나도 자기도 모르게 또 버릇대로 또 망상해 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따라가다가 이게 아니지 하고 또탁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뭐 그런 버릇도 이제 차차차차 없어지고 이제 뭐 늘고 막 다른 일이 없어 늘 그냥 일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거예요. 다른 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명백하고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뭐 명백한 일은 없어요. 이게 한번, 요게 한번,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성 속에서 각자가 오욕을 떠나 자성을 보는 순간 곧 진실하게 된다. 응? 자성을 보는 순간 곧 진실하다. 뭐 다른 일이 없다. 이게 한번, 요게 탁 개업을 해서 이게 딱 드러난 순간에 즉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고 늘 언제든지 막 이것뿐이죠. 늘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생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딱 들어맞아가지고, 틈없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이렇게, 걸림이 없어져야 됩니다. 생각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한번 여기 딱 들어맞아가지고, 그 기합이라고 그러거든. 딱 들어맞아가지고, 이게 틈이 없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그럼 뭐, 항상 온 천지가, 온 우주가 통째로 그냥 이 일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생각이 개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냥 딱 요겁니다. 아무 다른 게 없습니다.